별 멘토 사주 타로 주역의 64캐 중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마음에 성실함이 넘쳐 있으며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으며 또 위의 바람이 아래의 연못을 움직이는 형상이다. 윗사람의 성의 있는 마음이 아랫사람을 감동케 하여 즐겁게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공동사업을 모색하면 대단히 좋은 시기에 남녀가 결합하는데도 손색이 없는 때라 하겠다. 저축하다. 적은 힘이 큰 힘을 머물게 하는 의미로 매우 힘이 드는 상태이며 구름이 하늘에 잔뜩 끼어 있는 상태이다. 결코 조급하게 굴어서는 안 되는 때다. 바라는 비는 아직 오지 않고 있다. 큰 뜻이 방해를 입어 침체되어 있는 상태다. 오직 묵묵히 인내하여 나가면 감흥이 되어 마침내 감로의 단비가 내리게 된다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귀인뢰조 풍택중부 풍천소축 운중명월 상호불화 재산매토 익은 우레와 질풍이를 털고 아래를 보태는 현상이다. 소는 바람이요, 따른다이며, 뢰는 우레요, 움직임을 나타낸다. 적극적인 자세로 곤란을 극복하고 널리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은 크게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는 때다. 남을 위해서 일하고 일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먼저 승진, 영업, 발전되고 샐러리맨이라면 좋은 협조자를 얻게 될 것이다. 풍뢰익, 풍화가인, 어구신득, 가인은 가정의 사람, 특히 집안의 주부, 인생을 살면서 64캐는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 우리가 처한 상황,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것을 그날의 캐를 뽑아서 참고를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서둘지 않고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해가 비치는 날은 해를 가리는 모자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